Your friend from Udon-tani? Yes. Okay. DJ. Yuba. Yes. Chai. Okay. Okay. Tan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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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aeng. Dongsaeng. What? Okay. Say hi. Okay. Say hi. Okay. Go. Okay. No something. Oh, no stream. No stream. Okay. 6개월간 정들었던 콘도의 계약 만료를 5일 남기고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하는 미노스. 태국에서 가장 무덥다는 4월 5월에 코로나 시국을 보내며 길바닥에서 개처럼 식사하면서 살이 5kg나 빠진 것도 그리운 추억이야. 그동안 이곳 저잣거리에서 커피숍 아지매를 비롯하여 나를 VIP 대접해주던 로컬 맥주집 아지매, 나만 보면 곱창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했던 곱창국수집 소녀,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노심초사 걱정하던 콘도의 문지기 소녀, 기둥서방과 딸내미가 있음에도 남몰래 나를 향한 순정을 키워오던 오뎅국수집 아줌매, 로컬 노래방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생업을 돕던 치앙라이 대학에 재학 중인 마음씨 착한 20살 여대생, 사랑 앞에선 혈육도 없는지 나를 차지하고자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던 콘도 건너편 이산 식당의 발육 상태가 남다른 글래머 자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여러 여인들과 풍문을 뿌리고 다녔기에 어느 한 곳이라도 양다리 걸친 게 들통나면 빤스바람으로 쫓겨나는 건 당연할 거야. 따라서 계약 만료를 5일 앞두고 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야반도주를 택한 도망자 미노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행선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스 터미널로 향했으며 가장 빨리 오는 버스 아무거나 골라탔고 그것의 목적지는 바로 콩켄이었던 것이야. 장장 7시간 동안 달려 도착한 콩켄의 버스 터미널. 이미 시간은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보다는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부딪히며 실전으로 습득하는 걸 선호하는 미노스. 어디나 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 여기기에 이곳 콩켄도 두려움 없이 찾은 것이지. 음료수 하나 사야겠다. 나에게 홀딱 빠는 구멍까지 해야 돼. 어? 이렇듯 언어는 안 통하더라도 그 나라 언어로 살갑게 인사를 하며 미소를 날리면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은 허물어지고 어느덧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지.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 방콕의 여성들에 지쳐 콩켄으로 기어들어온 미노스. 이제는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지난 세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저녁 개처럼 저잣거리를 떠들던 나에게 콩켄은 편안한 안식처로 쉬어가는 곳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어. 하지만 향기로운 꽃 주변에 나비가 꼬여들듯이 욕정에 찬 여인들의 시선에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지. 그럼에도 방콕에서의 경험에 치를 떨며 쿨하게 그들을 무시했지만 껌딱지처럼 내가 가는 어디든 따라다니는 여인네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고 말았지. 아니요, 근데 여기가 뽑아먹을 게 많아요. 당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에 목소리만 들어도 알다시피 이미 맥주의 칵테일에 만취 상태였던 미노스. 더군다나 바텐더의 계산착오로 바가지까지 쓰는 바람에 기분이 다운된 상태였던 거야. 아무튼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호텔로 돌아가고자 출구로 향하는 와중에 들려오는 목소리. 비싼 술집일 뿐이라고 하긴. 사디카. 아, 프라테 카울리. 어,
안녕하세요. 어둠 속에서 기어나온 정체불명의 여성. 내가 한국인임을 밝히자 능숙한 한국어로 대답해왔지. 외국에서는 호의를 가장한 낯선이의 접근을 경계하는 게 철칙이기에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쳤던 미노스. 아빠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네. 믹스 블러드. 하지만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니 한국 사람이란 말에 동포를 만난 듯 흥분해버리고 말았던 거야. 처음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땐 다소곳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녀 같던 그녀. 하지만 그건 위장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나를 껌딱지처럼 따라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야. 아, 재미 더럽게 없네. 아무튼 무작정 편집을 시작하고 화장실도 안 간 채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담배도 한 대 태우러 나가야 하니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만들도록 할게.